그런 내 운명의 짝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징조 아니면은 서로 느껴지는 느낌 막 이런 게 있나요? 100%! 이거는 진짜 100%! 왜냐면은 인연이라는 거는 존재할까요, 선생님? 당연하죠. 왜냐면은 누군가 이성을 딱 만났을 때, 이게 내 결혼 전에 이성을 딱 만났을 때 쟤하고는 가겠다 안 가겠다는 이게 누구나 그런 느낌이 있어요. 본인을 잘 판단해서 상대방을 보게 되면은 맞는지 안 맞는지 왜 몰라? 알아. 다 알아. 아, 저 사람 뭔지 모르지만 나한테 뭔가가 맞아. 근데 맞는데 이상한 게 이거는 안 맞아. 맞는 게 1인데 안 맞는 게 만약에 9라고 쳐요. 근데 맞는 거 1로도 연분이 된다는 거야. 그거 하나라도 연분이 돼가지고 오래도록 사는 사람이 있고, 진짜 연분이 안 되려면 맞는 게 9고 안 맞는 게 1이야. 근데 그거 1 때문에 처음에 불같이 일어났다가 나중에 탁 깨지는 거. 근데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솔직히 누굴 만나더라도 이 사람이 만났을 때 난 이 사람과 결혼할 내 운명의 짝이다 이런 걸 솔직히 모르잖아요. 그런 내 운명의 짝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징조 아니면은 서로 느껴지는 느낌 막 이런 게 있나요? 영감이 뛰어난 사람들은 알 수밖에 없어. 주변에서 너희들은 정말 사이가 좋고 너희들은 연분이야 연분이야. 근데 마음 한쪽에서 뭔가가 허해, 이상해. 그 느낌, 싼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런 느낌이 들면 안 돼. 뭔가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결혼했더라도 깨지더라고. 뭔가 아닌데 이 사람이 아니면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이어지는 거고. 그러면은 그런 것도 혹시 있나요? 첫눈에 반한 사람은 내 운명이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일까요? 동화성 얘기지 뭐. 동화성 얘기다. 그건 동화성 얘기다. 첫눈에 반했다고 내 운명이라고 하면은 아니, 안 그러게, 에이,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그 천생연분이라는 말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천생연분의 짝과는 전생에도 내가 만났었던 사람일 확률이 있나요? 억겁의 시간을 같이 지낸 사람일수록 그런 짝을 만나기가 쉽죠. 그러니까는 전생에 오랜 시간을 같이 보냈어. 다시 연분에서 만나는 거야. 이게 우리들 같은 경우는 계속 윤회를 믿잖아요. 물론 전생의 기억이 있다 없다. 물론 나는 있다고 100% 확신하니까 난 내 전생을 보니까 몇 번 봤어요. 그걸 보다 보면은 아 있긴 있는데 일반인들이 말을 하기에는 조심스럽지 않나 싶어 나는 그 말이. 전생이 뭐였는지 그 사람들이 알지는 못하잖아. 그죠? 물론 나도 내가 전생을 봤다 하더라도 이게 확실하게 내 전생이다 라고 내가 내 스스로 정의 내리기는 어렵다는 얘기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인데 되게 낯익은 사람. 그건 데자뷰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생각에서 예전에 봤던 생각들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 화면에 보이듯이 똑같아요. 이 사람들도 꿈속에서 미리 영감을 받았을 수도 있어. 그런 경우 있거든. 꿈에서 이러이러한 모습들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현실에서 딱 옆에 서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전에 봤는데 그거는 꿈이든 데자뷰든 그런 형상들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과도 나의 연이 어쨌든 있는 거지. 있는 거지. 헤어졌어요. 이미 헤어졌는데 그 전 애인을 생각을 하니까 난 그 사람이 내 천생연분의 짝이었던 것 같아. 난 그 사람이 운명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많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나중에 다시 어떻게든 만나게 될까요? 100%! 이거는 진짜 100%! 왜냐면은 정말 이 사람 만나 이 사람이 내 연생이에요. 내 인연이었는데 헤어졌는데 이 사람이 자꾸 생각나.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사람한테 끈을 계속 놓지 않고 계속 가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상대방이 그 기운을 받아요. 인연이기 때문에 기운을 받으면 잊고 있다가도 왜 자꾸 이 사람이 생각날까? 떨어져 있어도 이 사람이 왜 가만히 뭘 하다가도 왜 갑자기 이 사람이 생각나? 연이라서 어떻게든 만나요. 어거지껏 안 해도 자연스럽게도 만나. 그리고 본인이 또 노력도 해야 되는 면도 있고.